모든 질병은 세포의 변질이다. 세포의 변질은 무엇의 변질이다? 유전자의 변질이다. 유전자는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병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전자가 변질되지 않는다면 세포의 변질도 없고, 세포의 변질이 없다면 질병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병들 수 있다는 것은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병에 걸려도 그것은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걸리는 병입니다. 이 세상에 병치고 유전자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물론 뭐 박테리아가 들어왔다. 뭐 그거는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뭐 폐렴이 생겼다. 폐결핵이 생겼다. 그거는 유전자 때문에 생긴 건 아니죠. 병균 때문에 생긴 건데, 그런 것들을 감염병이라 그럽니다. 그런 것들은 뭐만 주면 돼? 항생제 줘서 병균만 죽이면 병 낫습니다. 왜?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일종의 사고지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짜 질병이란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변질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세포의 변질은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의 변질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추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아, 내 병이 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것이라면 유전자는 변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됩니까? 아, 나의 병도 날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구나. 예. 그래서 유전자 모든 병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겼다는 것을 우리 현대의학계가 드디어 확실하게 증명을 해내고, 그 결과로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 유전자 지도. 자, 유전자는 이렇게 실 꼬불꼬불한 실처럼 생긴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런 실이 이렇게 감겨서 실뭉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뭉치는 결국은 유전자가 실이기 때문에 실뭉치라는 것은 결국 뭐 뭉치예요? 유전자 뭉치지. 그렇죠. 그 유전자 뭉치가 여러분의 세포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주 많은, 어떤 데는 수백 개, 어떤 데는 수천 개의 유전자들이 뭉쳐서 생긴 유전자 뭉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뭉치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 자, 그 염색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세포가 나오죠. 그렇죠? 이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한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이 보라색 세포핵입니다. 이 세포핵이 아주 중요하죠. 이 세포핵을, 세포핵은 이 구멍이 빵빵 뚫린
풍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세포핵을 찢어요. 찢어서 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 유전자 뭉치. 예. 곧 바로 이 염색체라는 게 나와요. 예. 자, 이 실은 유전자고 이 염색체는 이런 실 뭉치죠. 이런 게 우리 인간의 세포에는 몇 개가 들어있냐고 하면 23개가 들어있습니다. 23개. 그래서 이 23개 염색체들이 다 이 사이즈가 달라요. 키가. 그래서 키 순서대로 쫙 제일 큰 놈을 1번. 그래서 쫙 키 순서대로 맨 꼬맹이까지 순서, 키 순서대로 딱 세워놓고 번호를 붙였습니다. 키가 제일 큰 놈이 1번이죠. 저는 옛날부터 학교 다닐 때 맨날 1번 아니면 2번 했습니다. 그런데 1번, 2번의 제일 문제점은 뭐게? 매 맞을 때 제일 먼저 맞는다. 제일 나중에 맞는다는 겁니다. 항상 꼬맹이부터 먼저 때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는 60명이면 60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꼬맹이들은 먼저 맞고 그냥 헤헤거리고 있는데 저는 이 벌이라는 건 빨리 받고 쳐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게 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이 염색체가 있는데 그래서 요 염색체 중 여기에서 이제 각종 유전자가 이 염색체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 여기 있는 염색체도 있고 중간쯤 있는 염색체도 있고 이곳에 또는 맨 밑바닥에 있는 염색체도 있고 유전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종 유전자들이 염색체 안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컴퓨터로 치면 이 염색체를 그 하드 디스크 혹은 하드 드라이브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PC에는 컴퓨터에는 하드가 뭐 하나, 많이 있어봐야 두 개 뭐 있겠지만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하드가 23개. 완전 프로그램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2만 종류가 넘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유전자를 점점 확대해서, 이 실을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실이 꼬불꼬불한 실인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모형 유전자는, 진짜 모형 유전자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거예요. 이건데, 보니까 꼬불꼬불한데, 이 모형은 너무 간단해가지고, 줄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은 두 줄이에요, 두 줄. 초록색 줄도 있고, 보라색 줄도 있고, 그래, 이 두 줄이에요. 그 왜 이 두 줄이 있냐고 하면 이 두 줄 사이에 여러분 이 사다리처럼 아,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물질들이 딱딱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조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유전자는 무슨식 구조를 가졌구나, 조립식 구조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 네 가지 물질, 네 가지 색깔이라는 것이 그림에 의하면 노란색 물질, 빨강색 물질, 또 초록색 물질, 파란색 물질. 이 네 가지 물질로서 탁탁탁탁 조립이 돼 있어요. 자, 과학자들이 이걸 옛날부터 알았습니다. 저게 뭐냐 이 말이에요. 줄이 두 줄 사이에 그 네 가지 물질들이 탁탁 조립할 수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글자예요, 글자. 예. 여러분, 컴퓨터 글자는 무엇과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하고 0이죠. 그렇죠? 1하고 0. 그래서, 자, 1이 두 개, 0이 두 개. 자, 1 두 개, 0 두 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 이 1100은 어떤 뜻이죠? 그렇죠? 11. 그러면 1001로 기록이 되었다면 이거는 1100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기록된 배열 1과 0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뜻이 달라지는 거죠. 네, 컴퓨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입력된 프로그램, 생명 유지 프로그램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인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글자예요. 자, 일단 우리 컴퓨터부터 먼저 합시다. 자, 이 뜻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을 수 있어요? 1010 이것도 1 두 개, 0 두 개는 마찬가지지만은 또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글자는 배열 순서가 중요해. 네, 배열 순서, 배열 서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 배열 서열,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서 똑같은 글자를 써놔도 뭐가 달라져요? 뜻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상구, 상이구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은 이자 상자 구자를 썼는데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뜻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것처럼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우리 사람이 만든 컴퓨터는 이 1하고 0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는 글자가 네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가지예요. 자, 그 네 가지가 바로 이 두 줄 사이에 있는 네 가지 물질이에요. 이 두 줄 사이에 있는 네 가지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그래서 우리 세포에서, 인간의 세포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이 염기, 몇 가지의 염기? 네 가지, 네 종류의 염기들이 어떤 서열로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염기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염기 서열. 아, 그래서 이 염기를 영어로는 베이스라고 부르고 서열을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시퀀스. 시퀀스. 그래서 베이스 시퀀스 이렇게 부릅니다. 유전자가 변했다는 것은 이 베이스 시퀀스, 염기의 뭐예요? 서열이 변한 거다. 이것이 질병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좀 더 유식해지시기 바랍니다. 아, 이 무식한 소리는 뭐냐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몸이 안 좋아서. 그 얼마나 좀 무식한 얘기입니까?
그 몸도 안 좋은 거 뭐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습니까?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몸이 안 좋아서. 그 조금 어떤 사람은 간이 안 좋은 거 겉에서 왔다. 그래서 뭐 안 좋다 또는 나쁘다 이런 애매모호한 말로 자기의 건강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무식한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실랍니까? 예? 네? 예, 네, 이렇게 하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아,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제 간세포 안에 염기서열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의사들이 말하면 쇼킹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웬 염기서열을 다 알까? 그럼 그 의사는 그 여러분 아주 조심해서 잘 봐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써먹으세요. 네. 또는 염기서열의 변화가 왔다. 그게 바로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염기서열의 변화는 유전자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구조적 변화가 없이도 유전자의 변화가 오는데 구조는 정상적인 염기서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된 것이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습니까? 기능적 변화가 올 수 있다. 기능적 변화. 네. 기능적 변화는 작동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예요. 구조상의 문제는 없어. 그 말은 결국은 그 유전자가 기능적으로 작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생기, 힘을 받아야 돼. 그 힘의 공급이 막혀버렸다. 기가 막혀버렸다. 그래서 기능적인 변질. 그래서 유전자의 변질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염기서열의 변질, 곧 구조적 변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능적 변질, 뭐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온 변질. 기가 막혀도 구조적으로는 아무 변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이 두 종류의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이 정도 배우시면 여러분은 정말 의학적으로 보통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뭐요? 더 높은 수준에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 염기서열이 바로 글자다. 또는 요즘 말로 하면 코드다, 코드. 자, 그래서 이 염기서열을 의사들이 글자는 글자인데 이게 이 글자를 해독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 옛날에 그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여러분 이집트 를 통치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고고학자들 그 피라밋 연구한다고 거기 들어가서 보면 피라밋 안에 벽에 아주 옛날 그 이집트의 고대 상형 문자로 참 많은 걸 써놨는데 읽을 수가 없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고심해서 연구한 결과 어떻게? 아, 그 글자를 해독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암호도 글자입니다. 그렇죠? 그 암호도 해독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이 유전자 글자, 이 염기서열도 어떤 암호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과학자들이 해독하는 연구, 해독하기 위한 연구를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부른 거예요. 게놈이란 말은, 게놈이란 말은 게놈하고 다릅니다. 게놈이란 말은 유전자를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부를 때 게놈이라고 부릅니다. 게놈 혹은 지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알고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책 한 권 잠깐만 갖다 주시고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옛날에 이거를 몰랐을 때는 인간이란 뭐냐, 예, 뭐냐라면 뭐 고기 덩어리지 뭐. 그래도 별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인간 고기 덩어리 맞아요, 맞아요. 죽어버리면 그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 예, 그렇죠? 자. 근데 인간을 고기 덩어리라고 생각하거나 부른다는 것은 그 참 무식한 얘기입니다. 인간을 고기 덩어리라고 부른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책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책을 보고 종이 덩어리라 하는 것 같이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유식하게 인간이 뭐냐? 그러면 조금 유식한 사람들은 이제 고기 덩어리 수준을 벗어나서 세포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 덩어리? 네? 자, 이 종이 덩어리가 아니고 뭐예요? 아, 종이 덩어리는 아니야. 네. 종이 덩어리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포 덩어리라. 그러면 그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 염기소열이라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 네. 자, 이 책도 쫙 보니까 아, 종이 위에 글자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면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이 책은 뭐 덩어리라고 부르겠습니까? 글자 덩어리라고. 글자 덩어리. 그 인간도 보니까 뭐예요? 글자 덩어리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 인간도 글자 덩어리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 보면 A, T, G, C라는 네 가지 글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네 가지 염기를 표현하는 알파벳입니다. A라는 염기, T라는 염기, G관인 G라는 염기, 그 다음에 시토신, 사이토신, C라는 염기. 자, 그렇게 얘기하면 꽤나 유식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 책은 글자 덩어리 맞습니다. 한글 글자 덩어리. 그럼 그게 정답입니까? 정답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진짜 정답은 뭡니까? 이 책은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니까? 생각과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종이 덩어리이기도 하고 글자 덩어리이기도 하지만 무슨 뭐 덩어리입니까? 뜻 덩어리, 생각 덩어리예요. 뜻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눈에 보이게 만질 수 있도록 해놓은 뜻 덩어리, 눈에 보이지 않는 뜻 덩어리다 이 말이야. 누구의 뜻 덩어리? 여기 있는 이 사람의 뜻덩어리다. 이 저자의 뜻덩어리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렇게 유전자를 설명합니다. 이 염기라는 이 네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그래서, 유전자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분해해 보니까 네 가지 유전자의 부속품이 나와요. 자, 요거는 줄이고 하얀 거는 요거 갈색은 줄과 줄을 이어주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 네 종류의 색깔을 가진 염기라는 물질로 조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두 빼먹은 게 하나 있어. 그래서 이 네 가지 염기로 구성된 요 유전자 부속품 한 개를 DNA라고 부릅니다. DNA. 그러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DNA를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염기고, 그 다음에 이 하얀 줄은 뭘까? 하고 보니까, 하얀 줄은 당분이에요, 당분. 그리고 이 당분 줄을 이어서 긴 줄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이 갈색 물질이 바로 인산이에요. 그러니까 DNA라는 것은 당분과 인산과, 그 다음에 뭐? 대답해 보세요. 염기라고 그래야지. 자, 당분과 인산과 염기로 구성이 된 유전자 부속품을 DNA라고 부른대. DNA를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핵산이라고 부른대. 핵산. 핵산. 그런데 DNA가 몇 종류가 있겠습니까? 네 종류가 있죠. 왜? 뭐가 네 종류니까? 염기가 네 종류니까. 그래서 이 네 종류의 DNA가 이렇게 조립이 돼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을 유전자, 진, 게놈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확실하게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글자인데 글자라고 해서 우리가 정답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야.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네. 자, 여러분을 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들이 어떤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는 말입니까? 뜻덩어리란 말이지. 세상에 이 사람이 고기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무슨 덩어리요? 뜻덩어리야. 이야. 세포 하나하나에 온갖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뜻덩어리야. 마치 이 책이 누구의 뜻덩어리인 것처럼 저자 이상구의 뜻덩어리인 것처럼 오, 우리라는 인간을 책으로 보면 여러분이라는 책에 책은 결국은 누구의 뜻덩어리요? 저자의 뜻덩어리야. 그 저자가 누굴까? 차, 이렇게 되면 진화론이 완전히 파괴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진화에는, 진화론에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냥 우연히 세월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척척척척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염기서열이라는 유전자 글자는 이 글자의 글자, 세상의 글자. 글자라는 것은 진화로서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진화로서 생겨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만들지 않고 창조하지 않고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글자가 저절로 생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글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이 뭐요?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네. 여러분, 우린 사람입니다. 사람의 세포 속에 반드시 만들어야 존재하는 글자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진화한 존재입니까?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만들어진 존재 분명하죠. 여러분, 왜 유전자를 알고도 진화론을 어떻게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뭐 알고 싶다. 그렇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 자. 예. 글자 덩어리다. 글자 덩 문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알고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DNA 한 개 한 개를 글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DNA가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이 되면 이거를 삼중체라고 그러고 이게 단어가 되는 거죠. 이 단어들이 쫙 연결이 되면 뭐예요? 뭐가 돼요? 문장이 되는 거죠, 문장. 그렇죠? 문장이 되는 거죠, 문장. 그래서 여기 글이 쫙 연결되는 거, 문장. 그 유전자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과학자들이 해독해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뭉쳐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책이라 그래요. 그 이 책이 바로 염색체에 해당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이 염색체 23개가 세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23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참 놀랍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를 해독을 했습니다. 해독을 해보니까 이제 각 염색체마다 유전자들이 수천 개 내지 수백 개가 입력이 돼 있는데 그게 뭐 하는 유전자가 입력이 돼 있는지를 다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 염색체는 키가 제일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염색체를 이런 막대기로 그냥 표시했습니다. 1번 염색체는 키가 제일 큰 막대기. 그래서 1번 염색체를 유전자를 살펴보니까 아, 전립선 암 걸린 사람은 이 1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됐어. 네. 그 다음에 녹내장에 걸린 사람도 보니까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1번 염색체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녹내장에 걸리는 거라. 저 유전자가 변질되지 않고 건강하면 녹내장에 안 걸려. 그 다음에 참 놀랍게도 우리가 치매라고 부르는 알츠하이머병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유전자의 변질이라. 네. 와. 자, 폐암에 걸린 사람은 무슨 유전자가 변질됐냐? 3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뭐예요? 폐암에 걸려. 예. 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려면 뭐를 회복시키면 됩니까?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면 돼. 여러분. 아. 근데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글자고, 글자는 뜻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므로 유전자라는 것은 그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어떤 존재, 마,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네. 자, 또 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결장암이라는 말인데,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바로 2번 염색체. 자, 여기 보면 파킨슨 지병은 4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된다. 자, 번호가 많아질수록 염색체 키가 점점 작아집니다. 아, 당뇨병도 보니까 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당뇨병에 걸린다. 여기는 간질 6번 염색체, 비만 7번 염색체. 아. 아, 나중에 보니까, 아, 여기 보니까, 이 BRCA1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버리면, 유방암에 걸려. 췌장암에 걸린 사람은 18번 염색체 상에 있는 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췌장암에 걸려.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17번 염색체상에 P53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이 유전자는 P53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어. 그런데 저 P53이라는 물질이 뭐 하는 물질인 줄 과학자들이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P53은 어떤 물질이냐면 종양 억제 단백질이더라 이 말입니다. 종양 억제 단백질. 종양 억제 단백질이란 말은 뭐 하는 물질이냐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암세포로 변질됩니다. 아, 여러분이 이제 아침마다 여러분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는데 스트레칭 꼭 중요합니다. 꼭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몸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고 있을 때 세포들은 암세포들이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 암세포들은 아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정상세포인데 이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암세포로도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이 나으려면 지금부터 무슨 공급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야 돼. 그래서 뉴스타트의 그 8가지 원칙은 호흡이 들어있는 거예요. 공기. 예. 네. 맑은 공기 마시세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기가 있다. 그래서 스트레칭하고 산소 공급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포에 직접적으로 산소를 운반해서 공급하는 세포에게 공급하는 그 통로가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은 여러분이 고지방 식사, 뭐 삼겹살이나 튀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여러분 이 적혈구들이 뭉쳐버려요. 보여드리면 야, 이게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 안에 있는 여기 적혈구들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적혈구들은 이렇게 됩니다. 예. 여러분이 옛날에 삼겹살을 잡수시고 나면 모세혈관 이렇게 돼버려요. 이 적혈구들이 이 피가 모세혈관 삼겹살 먹고 나면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려 가지고 서로 붙어버립니다.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예, 적혈구들이 붙어가지고 결국 모세혈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히는 현상. 이렇게 되면 모세혈관이 점점 없어집니다. 모세혈관이 없어질수록 여러분의 세포들은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조금만 공기 오염 물질 속에 발암 물질이 있다든가 그러면 세포들이 금방, 예. 아, 죽겠다. 산소가 없어 죽겠다 하는데 그 죽겠는 참에 또 오염 물질이 들어오면 그게 암세포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암세포로 변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런 건강식을 저녁 식사, 오늘 아침 식사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이 적혈구들은 서로 끈적거려서 붙지 않고 서로서로 다 분리가 돼서 아주 산소 공급을 세포에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도 좋지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기름기 있는 음식을 고지방 식사를 많이 해서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막히면 막힌 이후에 모세혈관들이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없어지면 산소 공급을 충분히 세포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쉽게 암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없어진 모세혈관을 다시 생겨나게 할 수 있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첫째, 고지방 식사를 안 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혈액순환을 올려야 돼요.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운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이 꼭 필요해요. 특히 암 환자들에게.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많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그 사라진 모세혈관을 다시 생겨나게 해야 돼요. 사라진 모세혈관이 다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변하게 돼 있어. 유전자도 어떻게 돼 있듯이? 변하게 돼 있듯이. 다 그래요. 유전자도 변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모세혈관 상태도 변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근육 상태도 변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변할 수 있고 다 변할 수 있는 게 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뭘까? 어쩌니까 배운 거? 선택!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나는 긍정적이고 뭐고 다 괜찮다. 뭐 다 박수 쳐도 난 박수 칠 기분이 아니야. 그래서 박수 안 치는 걸 선택하면 힘을 적게 받아. 아, 기분은 아니지만 뭐예요? 강의를 들어보니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맞다면 내 기분은 아니래도 내 기분을 어떻게 무시하고 그 원칙을 선택하겠다 하고 박수를 칠 때 여러분 몸 안에서는 여러분이 하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유전자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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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함성을 안 지르신 분은 앞으로 함성까지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하고 나면요, 그렇게 어색하고 쑥스러웠던 것이, 아, 이거 별로 어색하지도 않는 거네. 이게 별로 쑥스러운 것도 아니네. 예. 그렇게 되면 쑥을 모르고 어색한 것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로 승리하실 분은 뉴스타트적 주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주책이. 그래서 주책 안 부리는 사람을 어떻다 그래요? 점잖다 그렇죠. 점잖다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도 좋은 말 아닙니다. 점잖다는 말은 젊지 않다. 젊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늙었다. 늙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점잖다는 말처럼 뉴스타트 입장에서 볼 때 나쁜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료 뉴스타트 동기생들 보고 저 사람 점잖지 못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뉴스타트에 실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책이란 말은 이 술 먹고 막 하는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뉴스타트 주책은 주께서 책임지는 것을 주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 지도로 돌아가서 유전자 지도 돌아가서 여기 17번 염색체 여기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 중에도 이 세포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 모세혈관을 더 어떻게 더 뻗어 나가고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스트레칭이 필요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스트레칭의 핵심은 이 근육을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다 그랬습니까? 심호흡이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심호흡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칭, 옆구리 근육도 당겨 스트레칭이란 건 결국 당긴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당기면서 심호흡을 하면 여기 옆구리 근육에 없었던 모세혈관이 쫙 생겨나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부족할 때는 산소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요 정도만 당겨도 아파요. 이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근육은 당겨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아파요.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여러분의 스트레칭으로 뉴스타트로 건강식으로 잘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서서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40대만 해도 이랬습니다. 이 정도 뻗으면. 자, 근데 50대가 돼도 이렇게 해도 이쯤 오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80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해요? 오! 하나도 안 아파. 왜?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요. 왜?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하게 돼. 예.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를 하시면 여러분의 몸 상태가 상식을 벗어나서 건강해집니다. 아시겠죠? 상식을 벗어나서. 의학적 상식을 벗어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신 병 하나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상식을 벗어난 상태로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더 큰 목적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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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 창조주가 희한한 유전자를 만들어놨어요. 이 유전자가 무슨 물질을 생산한다고요? 예, 이 세포가 산소 공급을 못 받고 이 환경 오염된 환경 속에서 우리 몸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발암 물질의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이 세포가 암 세포로 되고 싶어. 그럴 때 바로 이 17번 염색체상 맨 꼭대기에 있는 이 P53 유전자에서 종양 억제 물질을 생산해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야, 괴로운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조금만 참아. 암세포로 되지를 뭐요? 되지는 마라. 그래서 암세포가 안 되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해. 참,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몸에 이제 암이 생겼다. 암 환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양 억제 단백질조차를 생산하는 저 P53 유전자조차도 꺼져버렸다. 그러니까 세포가 쉽게 암세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암세포로 변질된 세포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게 뭘까? 옛날의 정상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만나면 항상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부른 노래가 내 고향 남쪽 바다. 아,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때 같이 놀던 고향도 너무 그리워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야, 조금 이상하지 않아? 안 치든 박수를 쳐. 그래서 박수 치는 것도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아, 이거, 안 먹던 현미밥이 들어와? 예? 네. 스트레칭을 해? 이야, 이렇게 암세포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러고 있을까요? 야. 짐 쌀 때 된 것 같은데. 어디로 가려고? 고향으로 가려고. 여러분. 자. 그러면서 또 부정적인 암세포들은 작심삼일일 거야. 그리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나고 내일 되면 아마 짐 싸고 싶어하는 암세포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째 되면 뭐예요? 이래도 마음이 안 변하네? 더 좋아하네? 이래서 짐을 싸는 암세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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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지금 치유 중입니다. 아시겠죠? 거기 가면 뭐 해주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지금 뭐를 받고 있습니까?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이런 변질된 유전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힘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 힘으로 자연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뭔가 어떤 기술적으로 자연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힘의 본질은 알고 보니 뭐더라? 사랑이더라. 진선미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이 유전자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유전자가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즉 P53 유전자가 P53이라는 물질, 그 물질은 곧 종양 억제 물질이더라. BRCA1이라는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하냐? 알고 보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유방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암 유방암세포로 변질되지 뭐요 않도록 하는 물질이 BRCA1이에요. 그런데 유방암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BRCA1이라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래서 내 건강한 유방세포가 암세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유방암이 나으려면 어떻게 되면 되는 겁니까? 이 BRCA1 꺼진 유전자가 혹은 그 염기 서열이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회복하면 유방암세포도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전국의 암 환자들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 뉴스타트 만화책인데 이거는 지금 그 T세포하고 암세포와의 관계. 이제 그걸 만화로 그린 건데 참 잘 만들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이 책을 보면 뉴스타트를 이런 게 뉴스타트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있는데 참 이번에 어떤 분이 만화도 좋지만은 이걸 동화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동화를 뉴스타트 동화를 지금 쓰고 계신 분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우리 저기 한경호 여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주 기대가 돼요. 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선교사를 하시고 계신 분인데, 예, 아주 이 뉴스타트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온 세상에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는 글자고 그 글자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 속에 어떤 그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주의 뭐예요? 뜻이 나타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자, 무슨 뜻입니까? 이 P53 유전자가 있는 걸 보면 이 P53 유전자로서 무슨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P53 유전자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암 걸리지 않도록 해줄 거야. 어떤 방법으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사랑만 받는다면, 그 힘만 받는다면, 내가 만든 저 P53 유전자로 종양 억제 물질을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들 몸속에 발암 물질이 들어와도 너희들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지 않도록 해줄 거야.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BRCA1 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BRCA1이란 저 물질을 생산해서 너희의 건강한 유방암, 유방세포를 건강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해주겠다. 또는 너희가 유방암에 걸렸을지라도 내 사랑을 받았어. 저 꺼져버린 BRCA1 유전자를 다시 켜줘서 너희 유방 속에 생긴 유방암 세포를 정상 세포로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자, 암 안 걸리게 해주겠다. 암 걸리더라도 어떻게? 다시 낫게 해주겠다는 뭐? 약속! 약속이 된 거예요. 유전자는 약속입니다. 누구의 약속이야?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약속. 그 약속의 뜻이 기록된 것이 유전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일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전체가, 여러분, 이 유전자 전체가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게? 예? 네? 한마디로 줄이면? 예. 네. I, 뭐요? Love, love you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박수! 와. 우리는 그런 사랑 덩어리입니다. 사랑 덩어리로서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왜? 유전자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만, 그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병에 걸려도 회복될 수 있고 또 회복이 돼서 그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그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갑자기 심각해집니까? 예. 네. 네. 심각해지지 마시고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예. 네. 예. 네. 네.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을 내가 받는다면 내 유전자는 영원한 생기의 공급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 유전자는 영원히 활동할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유전자와 그 사랑의 관계, 그 생기의 관계를 잘 공부해 보시면 성경의 의미가 새롭게 확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은 의학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성경을 보면요.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구약시대는 신학자하고 의사하고 구분될 게 안 될 게? 구분 없습니다.
왜? 목사는, 제사장은 무엇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유전자의 생기를 줘. 그렇게 유전자의 생기를 줘서 꺼진 유전자가 회복된다면 그 사람의 병도 치유될 것이고, 그래서 제사장과 의사는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뉴 스타트로 여러분이 이제 병이 낫고 정말 건강해지시고 정말 영적으로도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진짜 의사를 만난 것이고 진짜 제사장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의사다. 진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으로, 수술로, 방사선으로 치료밖에 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은 치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뉴 스타트를 하게 된 것을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깊이 감사합니다. 예. 저도 어쩌다가 이 뉴 스타트를 하게 돼가지고, 예. 제가 이 뉴 스타트를 안 했다면 벌써 은퇴하고, 예. 이거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얀 공 한 개, 풀밭 구멍 안에 넣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뉴 스타트를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몰랐더라면, 그냥 병원 의사가 한 말대로, 예? 우리 어저께 여러분 잠시 말씀드린 우리 그 임영일 직원 2017년 9월 7일 날 간암 말기로 6개월 선고를 받고 와서 그분 벌써 그렇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뉴 스타트를 알고 가장 행복한 사람, 점점 젊어가는, 예.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예.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예. 한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그 일을 도우는 일, 그게 뉴 스타트 하는 일이죠. 그 일이 하얀 골프공 하나 구멍 안에 넣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뉴 스타트를 잘 하셔서 승리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새로운 그 삶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큰 도움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겠죠? 네, 네,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덩어리야.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유전자 지도만 공부를 해봐도 모든 병은 다 뭐예요? 치유되게 되어 있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하면은 우리를 부려 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명령한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부려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섬겨라. 나는 너희를 부려먹겠다. 나는 너희에게 갑질하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요. 명령하시는 사랑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예. 근데 여러분이 잘못되면 자꾸 맨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런 말만 들어요. 그래서 어깨에 짐이 뭐예요? 점점 무거워지는. 여러분은 뉴 스타트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입니다. 어떻게, 누구와 새로운 출발을 하느냐? 여러분을 뭐예요? 여러분에게 그 사랑으로 생기를 줘서 여러분의 꺼져가는 유전자, 여러분의 변질되어가는 망가져가는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섬기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새로운 출발, 이거 정말 멋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요거만 하고 끝나죠.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가 현재 유전자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 외부에서 어떤 발암물질 또는 세포 내에서 생산된 소위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 손상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 이 결합, 염기들의 결합이 분리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분리되어버리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끝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져서 우그러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DNA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대로 놔놓으면 유전자가 잘 작동을 못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회복을 시켜야 돼요. 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이 복구가 잘 되면 여러분의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경우 유전자들이 손상받고 변질돼가지고 쓸 수가 없게 됐을 때 이 유전자를, 이 DNA를 회복시켜서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게 안 놨게? 자, 이제는 꽤 배짱이 늘었어. 예.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상을 못했어. 자, 이렇게 이제 이 유전자가 손상을 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첫째, 이 찌그러져서 못 쓰게 된 이 부속품 DNA를 어떻게 해야 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거를 담당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거 담당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찌그러진 DNA 제거 담당자를 만들어 놨게 안 놨게? 놨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첫째, 감시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감시 물질이에요. 네. 소방관 아저씨. 네. 네. 그리고 특징은 뭐가 발달했습니까?
예, 이빨, 아구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 아저씨는 유전자 전체를 훑어갑니다. 가서 혹시 어떤 DNA가 손상이 됐을까? 그를 다 훑어가다가, 이야, 여기에 손상받은 DNA가 있구나. 그러면 이 발견하는 적시 어떻게 하게 돼? 어떻게 할까? 예, 이 발달된 악으로 이 DNA를 잘라 먹어버립니다. 제거해버려요. 그럼 제거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 제거만 해버려도 유전자는 작동 못 합니다. 어떻게 돼야 돼? 그 제거된 DNA하고 꼭 뭐요? 같은 DNA를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어떻게 대체해야 됩니다. 부속품을 갈아 끼워야 돼요. 그래서 이 부속품을 갈아 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유전자를 무슨 식으로 만들어 놨다고? 조립식으로 만들어 놨 거야. 아시겠죠? 차.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수리공 아저씨가 예, 이 대체할 수 있는 DNA를 딱 들고 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수리공 아저씨가 이게 아저씨가 아니거든요. 이게 수리 물질입니다. 이런 것을 DNA 복구 물질, 복구 효소들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DNA repair enzyme이라고 그래요. 이거 발견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이 물질이 그 희한하게 저 노란색 DNA를 딱 가지고 와요. 어떻게 아는지 몰라. 물질들인데. 그러니까 그 DNA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네 개요. 네 개, 4분의 1의 확률. 딱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갖다 낍니다. 이 소리공 아저씨가. 갖다 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뭐 해야 돼? 갖다 끼워놓고 어떻게 해야 돼? 마무리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 마무리공 아저씨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서, 짝짝, 마무리를 딱 끝내면은 유전자는 완전히 언제 찌그러졌던가는 듯이 완전히 정상적인 유전자로 복구되어 버려서 암세포라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가 뭐냐. 이렇게 다 복구물질을 생산하고 할 때는 다 이 복구물질들을,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공 아저씨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다 켜져야 돼. 그 유전자를 켜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기, 힘이 필요해.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이런 진리의 말씀 강의를 듣고, 야, 그렇구나. 그래서 힘을 받고, 야, 그렇게 해 놓았으니까 내 암이 낫겠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선하심을 깨닫고, 야, 이거 너무너무 멋지다. 정말 아름다운 프로그램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멋진 분이구나.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그 복구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들이 활짝 켜가지고 소방관 아저씨도 많이 나오고 수리공 아저씨도 나오고 마무리공 아저씨 나와서 여러분 암세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변질된 유전자들 쫙 수리해서 여러분 정상 유전자가 딱 돼 버리면 그 암세포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상으로 돌아가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자, 저 네 종류의 DNA 중에 하나를 갖고 온다는 말은 그 확률이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그 우리 세포 한계 속에 이런 DNA 쌍 있죠, 그렇죠? 이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쌍으로 지어서 조립이 돼 있다. 노란색 염기하고 빨간색 염기가 쌍으로 조립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쌍이 우리 인간의 세포 한 개 안에 몇 쌍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30억 쌍이에요. 그 30억 쌍이 있는데 정확하게 필요한 그 쌍, 그 분리되고 문제가 발생한 쌍을 찾아낸다는 거, 30억 개나 되는 이 쌍들 중에서 그 찌그러진 한 곳을 찾아온다는 확률은 몇 분의 1이에요? 30억 분의 1이죠. 그러니까 총 확률은 유전자가 손상되었을 때 회복될 수 있는 총 확률은 몇 분의 1이에요? 120억 분의 1이라고.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가능해야 하네. 얘는 불가능. 이것은 초인간적인 기능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초인간적, 초자연적 힘. 그것이 바로 누구의 힘일까? 그것이 진선미의 힘, 그것이 사랑의 힘이다. 사랑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그냥 눈물의 씨앗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눈물의 씨앗 같은 사랑은 뭐만 하는 사랑이요? 유전자 꺼버리는 사랑이야. 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깨닫고 나면 무슨 노래를 부르게 돼요? 사랑이라면 뭐라고? 하지 말 것을 괜히 해가지고 병 만들었어. 아시겠죠? 그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른 것 중에 생명이 되는, 생기를 주는 사람이 있고 생기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기를 빼앗아가서 기만 막히게 해서 유전자만 끄는 사람. 그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적.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해주면 사랑할 거고 안 해주면 혼낼 거야, 미워할 거야. 이거는 스트레스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이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았어도, 주시는 그런 사랑을 일명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런 사랑을 무한한 사랑. 그런 사랑을 어려운 말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사랑이 존재할까
합니다. 왜? 뭘 보면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유전자를 보면, 유전자, 왜? 김정은이 유전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 같으면 김정은이 딱 빼버림. 나쁜 놈.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께는 나쁜 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나쁠수록 불쌍한 놈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쁠수록 죄가 많을수록 불쌍해서 은혜를 무조건적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보고 김정은이 벌주라고 기도하는 거는 참 웃기는 겁니다. 솔직히. 예. 진짜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김정은이를 더 불쌍해요. 이상구는 그래도 뭘 좀 알잖아. 김정은이는 뭐예요? 아무도 몰라, 이 자식이. 네. 불쌍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럼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여러분을 감동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감동하게 하죠. 그 감동이 뭐냐면, 와 닿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은 와 닿습니다. 뭐에? 유전자에 와 닿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에 와 닿는다는 말을 내 마음에 와 닿았다라고 합니다. 또는 내 가슴을 가슴에 와 닿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닿으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느낀다는 글자가 감입니다. 감.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 생기. 그 힘이 와 닿으면 움직이지 않던 꺼져버렸던 유전자가 어떻게 똥 하는 거예요. 이래서 병이 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치유되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야, 이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여러분이 얘기하고 이해를 더해 갈수록 그런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감동이 됩니다. 그 감동. 일명 성령의 감동.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감동으로 모든 병은 치유될 수 있도록 다 유전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치료 걱정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그 힘으로 그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힘으로 놀라운 자연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하루 한순간마다 기뻐하시고 박수치시고 노래 부르시고 웃으시고 함성을 지르시는 이 뉴스타트 생활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